해리스 대 트럼프 후보 확정이 끝난 미국 대선은 이제 본격적인 유세전에 접어듭니다. 첫 TV 토론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첫 TV 토론. ABC 방송 주최로 펜실베니아에서 열릴 예정인데 토론 규칙에 대해 양측이 충돌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측은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두자고 요청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은 상대 발언 때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는 90분 내내 대통령처럼 보이기가 어려워 음소거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도 마이크가 꺼지면서 즉흥적 발언들이 감춰져 트럼프에게 도움이 됐단 겁니다. 트럼프는 주최 방송사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But when I looked at the hostility of that, I said,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한편 트럼프는 경합주를 찾아 또 한 번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GDP 대비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2%대의 지출은 세기의 도둑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부대표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방위비를 늘려야 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The idea being if you cut defense spending, you might end up in a much worse position. Where you have a more aggressive China to overall increase defense spending so that we are strong and we're not inviting an attack. 반면 해리스는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며 바이든표 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